여러분, 조연입니다. 오늘은 12월 24일이고요. 자, 내일 저희 크리스마스를 저희 가족분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시댁에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에 가는 중입니다. 오늘 여행하는 동안 제가 어떤 것을 먹고, 물론 제 위주가 되겠지만 혹시 이 음식들이 어머님께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카메라 켰습니다. 제가 먹는 단백질, 탄수화물 별거 아니에요. 닭고기, 뭐 고구마. 여기서 사 먹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뭐랄까 좀 칼로리들이 상당히 좀 높은 음식들이 공항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집에서 조금만 시간을 주실 수 있으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제가 카메라 켭니다. 그럼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카메라 켜겠습니다. 네, 이따 뵐게요. 지금 덴버 공항에 도착했고요. 2시간 정도 연착해 있는 상황이라 전 지금 점심을 먹겠습니다. 제 점심은 이거 다 먹는 건 아니고요. About 100g 제 치킨 이렇게 브로 해가지고 온 거, 여기에 고구마하고 브로콜리. 네, 그러면 저는 점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구마, 구운 고구마이고요. 이거 지금 고구마 3개 분량인데 한 번에 한 반개 정도? 한 요만큼? 여기서부터 한 요만큼? 반개 정도, 요만큼 되겠네요. 한 100g 정도 돼요. 프로틴 100g, 그 다음에 탄수화물 100g. 근데 고구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상당히 좋긴 한데 그 소금량을 줄이시면서 고구마를 많이 드시게 되시면 칼륨 때문에 소금 배출을 조금 더 많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저염식을 하시면서 고구마랑 드시지 마시고요. 잘 드세요. 맛있게.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간 많이 짜게 하시라는 소리는 아니고 적당히, 어느 정도 적당히 맛있게 드시면 되세요. 그리고 몸무게 대비,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파운드 왔다 갔다 하는 사이라 제 몸무게 파운드당 1g of protein, 1g의 프로틴을 제가 섭취를 하려고 합니다. 운동을 하시면서 프로틴을 그 정도 먹어 섭취를 해주시면 상당히 좋고요. 만약에 운동을 안 하시는 상황이 되신다면 한 0.5g per pound당 100파운드라고 쳤으면 한 적어도 50g은 조금 더 넘게 낡아드시면서 근육량이 계속 소모하기 때문에 근육을 근육의 재생을 도와주는 단백질도 상당히 중요하시고 단백질 섭취 잘 해주셔야죠. 그다음에 운동도 어느 정도는 좀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하시는 거 상당히 좋으세요. 참고하세요. 네. 너무 맛있어.